경기도 파주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났는데 사흘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헬기까지 투입됐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 2시 44분 파주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화재 발생 약 41시간이 지났지만 처리장에 유독가스가 많아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화 원인과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팎에서 화재 진압의 한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서울 성동구 한 모형 작업장에서 불이 나 건물 2층을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장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불로 약 4,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32분쯤 창원시 이창구의 한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량이 5톤 화물차량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차량 운전자 64살 김모 씨가 다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